네, 다 이제 또 아는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우, 외쳐요. 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경기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 경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안영은 선수의 롱숍을 보면 조금 더 뭔가 스윙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이에요. 네. 오히려 김유진 선수는 조금 침착하고 안정된 롱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선택이 굉장히 빨라요. 네. 자, 그런 모습도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면 충분히 자신이 잘하는 풋백 탑스핀을 살릴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수비랑 만났기 때문에 아, 수원에서 오래된 선수예요. 아, 걸립니다. 는 그런 소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에 또 정말 안영훈 선수의 스윙이 크네요. 굉장히 하나하나 힘들게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걸립니다. 동작이 클 때는 그런 전환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볼에 힘이 실릴 때는 또 동작이 큰 것이 더 강한 저 6대 4. 공격 네트 걸립니다. 오. 아직은 한점 앞서 있습니다. 안녕은 나갔어요. 있는데 서로 조금씩 범실을 줄이면서 볼 포인트 하나하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었어요. 굉장히 잘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안영원 선수는 빨리빨리 자세를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걸리고 우리 선수와 공격 선수의 경기 흐름을 보면 불규칙 전법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예. 짧게 저렇게 푸시를 놓다가 돌아서서 바꿔가면서 가죠. 네네 예. 그것이 조금 두 선수의 매치의 흐름이 다릅니다. 백핸드. 깊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걸 기다렸다가 어택하는 그런 또 불규칙 전법이 필요한데 김종환 선수는 스톱을 할때 조금 더 투바운드로 짧게 놓으면 찬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위력이 있어요. 김종환 공격.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트 맞았지만 또 살아있고요. 안영훈의 끈질긴 수비, 김종환도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살짝 놓고 있는 김종환 백핸드 탑스핀. 아, 안영훈 서브 득점. 떴습니다. 그러나 랠리로 이어가는 두 선수. 김종환 첫 번째 게임 후반에 다시 동점이 됩니다. 서브가 네트 포인트입니다. 안영은은 몰려 있고요. 나갑니다. 결국 첫 번째 우선 늘 매사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되고 경기 운영에 어떤 긴장감을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자, 걸렸어요. 네. 이게 네트 걸렸어요. 원홀. 아, 서브 득점. 네. 지금 충분히 안영훈 선수도 인지를 2. 아. 이 타이밍도 높고 공이 많이 뜨면서 네. 길었거든요. 찬스! 직선! 스매시였는데 시원한 공격이 처음 나왔어요. 네. 자, 김종환 입장에서 하나 받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5대3 안영훈 리드. 야, 네트. 안영훈 선수가 어쩔 수 없었고요. 렛. 렛. 파이. 자. 아, 김종환. 롱 서브를 사이드로 넣는데 상대가 당연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상구 준비가 없다는 거는 지금 조금 생각이 갈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흐름에 맡겨야 되거든요. 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득점.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두 선수. 자, 포인트로 변화를 한번 줬고요. 안영은이 공격도 받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네트 걸립니다. 범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범실을 줄이면서 버텨주는 그런 거 있었는데 네.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자, 이번엔 리드를 지켜갈 수 있을지 쫓아갈지 다시 안영은과 김종화. 네. 김종화가 먼저 커트에 충실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계속 이어지는 랠리 여기서 벗어나는 네, 네. 자기 범실은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실점까지 하게 됩니다. 아, 나갔어요. 또 추격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네, 더 아니, 집중해야 됩니다. 예. 안영은은 게임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요. 핸디 아. 전환. 안영은 김종화 서브. 김종화 네. 공격 벗어나면 좀 더 높은 순위. 안산은 오늘 잡아내야 이 플레이오프 희망 가져갈 수 있어요. 네, 플레이오프까지. 안산시청입니다. 네트. 불규칙 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단 자신의 범실을 줄이는 네. 0대 3, 3대 0. 3대 0 앞서 있는 안영훈. 벗어났어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녕. 그러면서 안영은의 타구가 벗어났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랠리 변화를 주고 있는데 서로서로 지금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가 지금 서로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조금의 변화 그러나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세 번째 게임 4대 2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유. 했지. 또 행운이 따르네요. 그렇습니다. 김종화가 한 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4대 3. 돌아왔어요. 섣불리 공격이 안 돼요. 네트 맞고 또 도달을 합니다. 야, 걸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안영훈 선수는 그렇게 지금 무리를 안 하고요. 네, 지금 철저하게 받아만 주고 있어요. 네. 살짝 점수가 를 하고 있다가 잡혔죠. 경기를 내줬잖아요. 예. 이번엔 아. 서브 득점. 네. 랠리 중에 반격은 있었지만 이것을 본인이 먼저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안영훈도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초구에 김종화 선수가 먼저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네요. 몇 점 차? 공격적인 김종화. 아. 자, 결국은 성공. 착실하게 계속 만들어서 마무리 하나를 잘 처리하는 그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우 아... 공격 9-5. 자, 김종환은 위기인데요. 아, 아 여기서 또 뛰는 것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주고 말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트 아. 맞고 나갑니다. 보이거든요. 물론 실수하다면 끝나긴 합니다만. 자 이번엔 계속되는 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상대가 안영은 선수 서브를 힘들어했거든요. 자 김종환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아, 누나 포인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